keep me coming back for more. But I can feel it, you're not sure. I never had a love like this before, so hear me out now. I'll say it just once more. Nobody will love you, yeah, love you like I do. And nobody will treat you, yeah, treat you like I do. Whenever you need me, I'm truly madly ready. So let me love you, yeah, love you like I do. Nobody will love you, yeah, love you like I do. And nobody will treat you, yeah, treat you like I do. Whenever you need me, I'm truly madly ready. So let me love you, yeah, love you like I do.데이인데요. 이제 회사로 출근 안 하고 외근 나가는 날이에요. 뷰티 체인들 좀 돌아다니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, 어떤 제품들이 좀 나왔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보고 디스플레이나 패키지나 이런 것들 다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보고 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닐 거라서 운동화 신고 편하게 입고 이렇게 바지 입었거든요.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 합니다. 이제 날이 진짜 많이 선선해졌어요. 오늘 아침도 꽤 썰렁해서 이제 아이스 커피 아니고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. 오늘은 오전 근무 마치고 퇴근할 거고 오늘 팀원들이랑 또 회식이 있어가지고 퇴근 후에 맨하탄 나가서 점심 같이 먹고 들어올 예정입니다. 요즘에 확실히 해 뜨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출근할 때쯤, 지금 제가 6시 반에 나오니까 6시 반쯤에 저렇게 해가 뜨거든요. 되게 신기해요. 해가 확실히 많이 짧아졌어요. 해가 좀 늦게 뜨고 그리고 금방 지고. 팀원들이랑 같이 점심 회식을 하고 한 4시쯤 끝났나? 네,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또 굉장히 덥네요. 말복 지나고 나서 요즘 좀 선선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더워진 것 같아요. 이제 주말 시작이니까 잘 쉬고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심심해?
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는 엄청 흐렸고 막 태풍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래도 좀 덜 흐리고 좀 맑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침이 엄청 어두워요. 5시 조금 넘게 일어났는데 원래 보통은 엄청 대낮처럼 환해야 되는데 요즘엔 엄청 깜깜합니다. 그래서 일어나기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어요. 이번 주는 정말 월요일부터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부디 좀 덜 바쁘고 살아남을 수 있길 출근해 봅시다. 레오야, 레오, 레오야, 엄마 출근한다. 잉, 밥 먹느라 정신없는 오레오입니다. 다녀올게요. 요즘 한국에서 온 보약 먹고 살이 좀 올라가지고 볼이 좀 통통해졌죠. 전보다.